예. 아, 예. 연기 법칙 좀 물려드릴게요. 예. 그 연기가 우주 만물 상생에 관한 연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마음의 상생 원리에 관한 겁니까? 우리 지금 저는 다른데 잘못 배워갖고. 연기요? 예, 연기. 예, 다 연기죠. 예? 우주건 마음이건. 어, 그만 우주 만물의 모든 이렇게 생성 원리가 다 연기죠. 연기하고 조정됩니까? 예, 다 연기죠. 연기 아닌 게 있네. 이게 개인 전자. 의지라는 거 없이 다 이렇게. 개인 의지도 연기 속에서 작용하는 거죠. 의지가 연기 밖에 있나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내 의지가 갑자기 허공에서 생기지 않는데요. 뭔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런 의지를 먹게 되는 거고. 그 연기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사고요. 개인의 사고.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사고와 운명 같은 것도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연기는 그런 게 아닌데요. 연기는 서로 인과공식 안에 있다는 거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닌데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게 연기죠. 예, 그러니까 사고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는 거죠. 그냥 갑자기 사고가 안 나죠. 아, 예. 그런 원인들이 쌓여서 나지. 예. 그게 인과죠. 그래서 이 정해져 있다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런 원인을 많이 짓다 보면 결과가 대충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있겠죠. 예,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운명이니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인과가 더 큰 개념이죠. 예. 운명이라는 거는 인과가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아 저건 저렇다 표시 사고 나지 하는 어떤 상황 이제 결과가 지금 이렇게 좀 뭐시 구체적으로 결과의 모습이 정해져가는 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운명이다라고 말할 만한 부분들이 생기지만 그것도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들이 쌓여서 인과 속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예, 몸을 너무 심하게 굴리면 병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오, 저렇게 하면 병 생기는데 하는, 이게 보일 정도로 우리 눈에 되면은 이제 그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운명처럼 다가오죠. 그 결과물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안 보이는 병 같으면은 이제 원인이 파악이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일로 인해서 어떤 알 수 없는 결과가 닥쳤을 때 예상 못 했다 하는 그런 일도 생기겠지만, 원인을 캐보면 그것도 다 어떤 원인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인과론이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운명이 있다는 것도 포함해서 더 넘어서 이렇게 인과론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만 하면요 인과가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인과가 오히려 깨져버리죠. 예, 이해되시죠? 정해져서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인과로 말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오늘 사고 났다. 정해져 있었어. 그건 인과가 아니죠. 연기가 아니죠. 프로그램 된 대로 일어났다는 거. 연기는 원인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던. 예. 연기의 전제가 인과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같은. 그걸 또 굳이 다르다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거죠. 연기란 인과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 이게 연기법을 설명하신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예. 원인과 결과도 고 해당되죠. 여기. 그럼 무와 연기요? 무아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해도 무아 연기? 나는 마음이 없어가 마음이 없는 게 연기다. 아니 그러면 다 말이 아닌 얘기고. 말이 아니에요. 예. 연기는 연기 원인 있고 결과가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없다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무아라는 거는 네. 완벽한 어떤 공을 말해야 되는데 연기를 초월한 세계를 말해야죠. 무아라면. 연기 안에서는 나라는 것도 다 연기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연기법을 이렇게 막 잘못 적용하시다 보면 연기만 있지 나는 없다라든가 뭐 불교 이론이 무아연기 아마 그 얘기이실 거예요. 예, 연기만 있지 나는 없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게 나라는 것도 연기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거죠. 지금의 나라는 것도 다 무상한 거죠. 여러분의 자아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니신 학교 빼고 부모님 빼고 그 자아가 있나요? 그렇죠? 내가 이제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연기 속에서 생성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엮어서 나라고 하거든요. 나의 고정관념, 나의 뭐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습관 다 연기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아닌가요? 그게 실체가 없더라 하는 게 그 무아론이라는 건요. 그 내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연기 속에 나는 있어요.
근데 그놈이 영원한 내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무아론이라는. 그게 영원한 내가 아니지 않느냐. 한날은 무아합니까? 그, 이건 이제 그 무아를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 입장이 너무 다른데요. 그런 에고를 초월했다는 측면에서 무아죠. 여기 아를 어떤 아를 붙이냐에 따라서 무아란 말이 의미가 여러 개가 되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런 그런 제한적인 자아가 없는 초월된 세계라는 측면에서는 참나가 무아할 수 있죠. 근데 참나가 없다 해서 무아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 아에다가 참나를 붙여가지고 참나도 없다 이럴 때 주로 무아론을 또 많이 들고 나옵니다. 그런 건 전 반대고요. 아까 같은 이 정도 무아론, 연기와 무아를 설명할 때 일체는 연기일 뿐이요. 고정된 실체로서 나라는 건 현상계에 없다. 이런 건 일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내려놓고 나면 진짜 참나가 나온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이 싫어서 무아를 참나까지 확장해서 참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해버리실 때 흔히 그런 분들이 무아와 연기를 들고 나오시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 방식 그 너머로 보시면 부처님이 의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세계에서만 걔네들이 연기다, 걔네들의 어느 거 하나 나라고 고집할 게 없다 이걸 늘 주장하셨는데 갑자기 참나에다 그걸 적용해버리면 석가모니가 쓰시지 않은 그런 용법이죠.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하는 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에 무아를 확장해서 아트만이 없다 그랬다, 참나가 없다 그랬다, 그래서 참나는 없어야 한다 이런 함정에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빠져요. 달라이라마는 대승불교의 그 존재하신데도 초기 불교식 그런 이론을 이렇게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한테 누가 참나라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 다 상대적이야. 현상계만 있어. 무상한 현상계. 그 현상계 안에 나는 있어. 달라이라마는 그 초기 불교 분들보다 나은 게 그런 함정에는 안 빠져요. 내가 없다든가. 이 현상계에 내가 없다는 함정에는 안 빠져요. 달라이라마는 내가 있지 왜 없냐고 그래요. 나 있지 않냐고. 근데 이거는 상대적인 나라는 거죠. 그럼 절대적인 나가 있느냐 하면 달라이라마는 절대적인 나는 없다는 거예요. 참나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는 또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시. 그래서 설명하실 때 들으면 이 참나 얘기를 하다가도 또 자꾸 그런 모순된 발언을 해버리시니까 듣는 사람이 헷갈릴 얘기래요. 그러면서 또 티벳 밀교 요가 하는 분들은 참나를 알잖아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라고 설명해요. 참나를. 그럼 또 달라이라마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은 또 있대요. 근데 무상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 함정에 빠지신. 마음이라는 건 다 무상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신. 그러니까 참나도 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요기들은 티벳의 고승들은 있다고 했죠. 불경에 보면 또 절대적인 건 없다는 이론을 또 이분이 주로 택하시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혼동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세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 얘기할 때는 그런 게 있다고 또 얘기하시다가 참나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듣다가 헷갈려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럼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분이 참나를 진짜 체험하셨으면 그런 논리적인 말 때문에 헷갈리시진 않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체험과 개념의 정확한 어떤 매치가 안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험이 없으시진 않을 텐데 그게 경전에서 말한 그거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설명이 됐으면 이런 좀 문제에서 획기적인 달라이라마께서 답을 내셨을 텐데 들으면 혼동이 되는.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정확하게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 참나인지 아셨다면 상대 세계에서의 나와 절대 세계의 난 다르다. 절대 세계에서 나 참나를 찾아라는 얘기를 강의 핵심에다 걸시겠죠. 그렇게 안 하세요. 세계는 무상하다. 그분의 강의 핵심은 이거예요. 참나를 따로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 현상계다. 현상계가 우리의 전부다. 현상계는 무상하다. 상대적인 나만 있다. 고로 우리는 서로 이 상대적인 나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보살펴야 된다. 주장이 주로 이거예요. 연민, 용서, 자비.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나로 좀 시원하게 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참나를 딱 잡고 우리 학당식은요. 참나다 모든 것. 바람일은 참나에서 나온다. 연민도 참나에서 나온다. 그래야 이 연민이 힘을 갖습니다.
명상과 바람일이 하나로 돌아가면서 명상 참나를 만나기, 바람일 참나를 실천하기. 이게 하나로 돌아가면 파워풀하게 이 현실을 바꿀 텐데, 저기 틱나탄 선생님 하는 플룸빌리지 같은데도 깨어있음, 거긴 이제 참나와의 만남은 참 잘 주선해 주시는데, 그게 현장에 가서 육바라밀로 구현이 안 되면 현장에 가면 또 나약해지거든요. 현장에 가서도 들이쉬고 내쉬고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보면 아냐면 틱나탄 스님이나 그쪽 분들은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러다가는요, 여러분 직장 취직하셨는데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웬만하면 저 잘라주세요 뭐 이런 거랑 같죠. 일 잘하게 보이겠습니까? 예. 그럼 유마거사 같은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 때 당시 진짜 현장에서 살아가는 보살들, 일반인보다 훨씬 민첩하고 더 판단 빠르게 해야 돼요. 안 그러고 현상계 중생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 그럴 거예요. 좀 비끼라고. 일 그렇게 할 거면 좀 나오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중생들이 볼 때 아, 속타네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달라이라마나 틱나탄 스님들이 그러면 그걸 또 모르고 사시느냐? 아니에요. 본인들은 또 쓰고 계세요. 근데 이게 뭔가 설명과 체험과 이게 원활하게 이게 매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 제 생각. 이 부분이 원활해지면 훨씬 파워풀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종 치고 이렇게 앉아서 거의 있고 이건 좋죠. 그런 걸 해주는 것으로서는 전 훌륭한 보살이라고 저는 보이고, 제가 못하는 걸 하시는 분을 당연히 이건 존경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 현실에서 육바라밀로 현실을 사회를 아주 뒤집어 보자 하는 그 정도까지 보살도는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혼자 마음 비우고 수양하는 데는 좋지만 이 현실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약하지 않나. 보살 대승 보살 불교고 진짜 보살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참나만 잘한다로 안 되고 현실 문제를 참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요. 이게 어렵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나서야 된다는 건 한국인은 그 감각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감각이 저 속에 지금 숨어 있고 이게 지금 양심과 그 연계돼서 지금 작용하질 않고 양심과 함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욕심 위주로 그 능력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뭐냐면 역지사지 현실에서 뭔가 성취욕도 강하시고 역지사지도 잘하세요. 그 능력이 양심 위주로 안 쓰면요 이렇게 사기쳐요. 사기치는 데 쓴다고요. 이걸 나 하나 사는 데 쓴단 말이죠. 이 자질은 있는데 이 양심이 참나의 힘을 끌어다 쓰는 방법만 아시면 그거랑 이게 합쳐지면요 현실적인 도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현실에서 여러분 도만 아시면 아마 현실에서 도로 그걸 구현해서 뭘 만들어 보려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힘과 그런 역량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실 걸로 재주들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사회에서 도피하려는 성향보다는 사회 안에서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으세요. 더 강하세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도피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거든요. 산으로.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앉아 계시면 모두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을까요? 이런 게 유행이 된다고 해도 안 좋아하실걸요?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또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엄청 강하시기 때문에 그 욕망을 잘 활용하신다면 산의 숨기보다는 돌을 얻었으면 현실을 좀 개조하자 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실 성향은 되세요. 그런데 제가 봐서 지금 불가, 안 되고 불가에서 얘기하는 견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학당에서 얘기하는 견성하고 조금 불가에서는 견성을 상당히 의미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어려운 걸로. 네. 힘든 걸로. 예. 근데 학당에서는 견성은 식품 견성 이런 예. 것도 있고 해서 견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점수. 예. 점수에 큰 의미를 두는 건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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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성은 어렵지 않다. 예. 점수가 어렵다. 이런 게 학당의 입장이죠. 그러면 불교에서의 견성하고 학당의 견성하고는 어떤 차이점은 있나요?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데 저희는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네. 있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도 좀 무슨
공부를 좀 공부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겠죠. 공부법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분들 견성이 최고다는 분들의 생각은 견성 우리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학 가면 끝난다 하는 그런 식 발상밖에 안 됩니다. 우리 주장은 대학은 시작이다. 그 이후로 어마어마 우리가 이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 인생길 헤쳐나가는 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분들은 대학만 가면 끝난다. 인생 끝이다. 가면 미녀들이 줄을 서 있을 거고 막 취직은 뭐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데 취직할 거고 이런 환상을 품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예. 참에게 사상이 좋은 게 예. 점수 사상. 예. 예. 그게 진짜죠. 예. 뭐 사단 노태니 육바람 미니 이런 게 갖고 거기에서 흑해가고. 예예. 절에 견성이 진짜 특이하면은 우리랑 다르면은 저도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그럼 저한테 많이 예전에 누가 질문 나왔던 거야. 네 말이 맞다면 절에서 그럼 30년 40년 시참선한 사람은 뭐냐. 근데 가서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가서 스님이든 뭐 신도분이든 지금 참나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답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가서 지금 참나 있습니까? 라고 또렷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명상하면은 한두 시간 명상에 들면은 또렷해져. 그러면 벌써 우리가 들을 때는 아, 이거 몇 급으로 쳐야 돼요? 9급? 급수도 안 나와요. 학당 급수로. 학당 급수가 무서운 겁니다. 방법을 모르고 하셔서 그분들이 힘들게 하시는 거지 알고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선어록이나 초기 불경에 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자 언하에 아라한이 되었다가 나오고 선어록에도 아 하니까 다 손뼉을 치고 하니까 아 하고 깨달았다 나오는데 그렇게 쉬운 건데 이게 어렵게 된 게 이상한 거죠.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워진 거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형을 찾아가자를 주장한 것뿐이에요. 뭘 만들어낸 게 아니고 초기 불교 때 그렇게 쉽게 열반을 찾았고 이 당나라 때, 송나라 때 그렇게 쉽게 참말을 깨쳤는데 달마조사 이래로요. 그 왜 어렵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 이상하다는 거죠. 달마 스님이 이 중국에 와서 처음 가르침을 편 게 이제 해가란 제자가 스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니까 괴로운 마음 가져와라. 내가 편안하게 해줄 테니. 그 괴로운 마음을 딱 찾으니까 있나요, 그게? 정신 차리고 찾으니까 괴로운 마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 너 편안하게 해줬다. 요게 첫 설법이에요. 이게 다예요. 괴로운 마음 찾아보세요. 괴로운 마음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서 바로 도랑 연결됐다고.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하니까 제자가 아, 했다고요.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마라. 즉 이 얘기는요. 잘해보려고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하면 안 돼야지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쉬워요. 부처도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나쁘단 소리도 하지 말고 뭐가 좋단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시라. 그러니까 제자가 여기서 탁 오니까 아 하고 그 제자가 해능 잡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신수 제자가 해능 쫓아와서 해능한테서 의발 뺏어가려다가 그 말 듣고는 받아주세요 엎어졌죠.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오고 가는 이게 진짜 도라고 수많은 선어록에 나온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요 안 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나 되지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깔고 시작해요. 이 못 믿을 선배들이 있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선배들. 예. 진짜 합격한 사람들은요, 이게 고시, 제가 얘기하는 고시계 가면, 진짜 합격한 사람은, 그 2년만 하면 돼, 그럼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이상한 선배가, 본인도 합격 못한 선배가 와서, 10년은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안 돼, 그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이 선배 말을 듣다가 망쳐요. 선어록에 다 된다고 됐는데, 언하의 태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의 선배들 있죠. 우리가 아는 이 고승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부처님이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고승이 선배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그럼 누군가 하나가 된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쉽다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경전을 뒤져보시면 제 말이 또 타당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들 많이 겪어봐서 어디 가도 다 똑같다는 걸 봤어요. 어느 단체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불교, 초기 불교. 초기 불교 때 부처님 얘기를 듣다 아라한이 나왔는데 지금 아라한 그렇게 쉽게 나온다고 가서 얘기하면 남방불교에서 다 화낼걸요. 뭐 장난하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초기 불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라한 얻었던 사람이 있나요? 아마 계셨으면 지금 뭐 난리 났을걸요. 그게 정확하게 공부법을 모르고 공부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라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라한 정도 얻으려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했고 말하는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라한 얻으시라고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기본으로 빨리 넘어가시고 견성하면 아라한이에요. 열반 알면 아라한이니까 참나 알면 견성자고 열반 알면 아라한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라한 이후의 공부를 얘기할 때가 나와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데 누가 물어봐요. 아라한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하니까 번뇌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또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노 이후도 점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시바경이라는 경에 나와요. 초기 불경 중. 왜냐?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는 또 역량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아라한들도. 아라한들은 부처님 하는 거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는 거. 그래서 이 남방에 최근에 아라한 대신 위대한 고승도 그 공부하시기 전에 꿈을 꾸는데 꿈의 계시를 딱 받고 느껴요. 나는 부처는 못 되고 아라한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 꿈의 계시에서 그게 뭐가 안 돼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풉니다. 나는 아라한으로 만족하자. 그러니까 자기들 또 알아요. 부처가 돼야 더 위대하다는 거 아닌데 난 역량이 작아서 아라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요, 공부를. 그러고도 아라한 되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다행히 그분은 이제 아라한을 이뤘다고 태국에서 이제 인정받는 고승인데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도 꿈 이제 처음에 발심할 때도 부처는 힘들다라고 하고 발심해요. 아라한이나 되자. 근데 도노 점수 이론은 뭡니까? 아라한 빨리 된 뒤로 빨리 부처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게 도노 점수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커요. 이거 하시고 절대 손해보실 리가 없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싶으세요? 제가 한 40년째인데 도노는 언제나 하려나 하는 그 수행을 하실래요? 아, 도노는 내가 했고 점수가 참 끝이 없구나 하는 이 수행을 하실래요? 끝이 없구나 하는 그 점수도 매일매일 이분은 성장하고 계신데 점수를 통해서 도노는 성장이고 뭐고가 없어요. 안 되면 꽝이에요. 도노를 향한 공부가 뭐가 문제냐면요. 도노는 로또 같은 겁니다. 도노는 했냐 못했냐만 있어요. 점수는 매일매일 성장한다가 있는데 도노는 했냐 못했냐만 있어요. 견성했어요 못했어요? 이것만 있다고요. 아, 내가 지금 견성이 꽤 돼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견성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면 꽝이에요. 했으면. 그러니까 선승들이 앉아서 로또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견성하면 나는 큰 스님 되는 거고 못하면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노후가. 이렇게 로또식으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걸 얘기를 못하잖아요. 성장. 예. 그래서 도노라는 건 단박 깨달음이기 때문에 성장이란 말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단박 깨달음. 그러니까 단박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로만 판가름이 되기 때문에 점수는 점차 닦아감이기 때문에 점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노에만 심취해 있으니까 행실이 문제가 돼도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도 수행이 닦이질 않아도 도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로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백수지만 로또만 되면 나는 부자 된다. 이것 때문에 자기 인격이나 이런 걸 덜 돌아보게 돼요. 이게 심각한 어떤 오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도노 지향을 하면 안 돼요. 이 수행이 도노에 그러니까 도노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가면요,
인격자들이 안 나오고 진짜 고승이 안 나와. 우리가 옛날에 전설로 들었던 고승들 이야기. 부처 같은 인격과 그런 능력을 역량을 갖춘 그런 인격자들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이 사회에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있으신가요? 이 사회가 힘들 때 찾아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예요. 어른이요. 절에 수두룩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요런 모습 말고 이렇게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노 근처만 가도 그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원래 본인들 이런 대로라면. 도노 이렇게 지향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도노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막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문제입니다. 도노만 하면 내가 다 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등학생이 대학만 가면요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진실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란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딱 이 마음이에요 제가. 도노만 되면 된대요 하고 앉아계신 분을 보면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하느냐. 도노는 시작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도노는 없는 도노죠.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까 그 고등학생이 생각한 대학은 없는 대학이죠. 판타지라는 거예요. 무명. 연기에 맞지 않는. 무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망상이란 건 인과법에 맞지 않는 걸 그리고 있는 거죠. 내가 투입한 이 원인에는 요 정도 결과가 나와야 맞는데 예, 로또 한 장 사놓고 이만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인과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생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은요 결국 도노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도노한테 큰 기대를 한 분은 도노를 못 해요. 왜냐하면 실제 진짜 도노를 해도 인정을 못 하겠대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니야. 진짜 대학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그럼 재수 삼수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 그럼 이 도노도 그래요. 내가 진짜 참나를 못 만나서가 아니라요. 그분들은요. 제가 볼 땐 이미 도노한 분들이 많은데요. 도노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도노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또 남이 도노해서 옵니다. 제가요. 공부하다가요. 밤새 알아차리는 자가 밤새 있었어요. 그럼 도노거든요. 근데 나도 아니기 때문에 너도 아니라고 해줘요. 그거 아니야. 나도 지금 그 정도 갖고 도노했으면 내가 이러고 고생하겠어 하고 또 도노를 찾고 있어. 같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일군의 무리들을 함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까 고등학생이라면요. 야 나는 대학 갔더니 이래. 근데 그 내가 꿈꿨던 대학이 아닌 것 같아. 야 그럼 그건 대학 아니지 않을까? 다른 대학을 찾아보자. 그래서 계속 환상 속에서 그럼 죽을 때까지 그 대학을 찾아야죠. 마찬가지로 도노가 지금 안 되는 거는 냉정히 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환상 속에 도노를 찾고 계시다면 영원히 못 찾는다는 걸 아셔야 된다. 막 죽을 때까지 결국 도노를 못 할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걸 부추기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렇게 죽으면 다음 생에 도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리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잘하는 짓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계속 살다. 근데 누구는 이미 도노해가지고 막 점수하고 포사랭하고 쓰고 사는데 대학 진직 나와가지고 지금 막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이 정도의 얘기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멘토들 데려가면 뭐 전공이에요. 우리 멘토들 이제 딱 만나면 탁탁탁 하면 급수 적어내라고 하면 막 가관일걸요? 대부분 9급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8급 없어요. 8급은 뭐냐면요. 참나가 뭐다라는 거 확신할 때 8급이에요. 나 참나 봤다라고 확신할 때 8급이에요. 벌써 이런 분 많지 않겠죠. 그럼 그 본분 중에 참나가 어디 안 가고 늘 있다는 거 확신해야 지금 1급인데 1급까지 가실 분은 또 몇이나 될까요? 아, 나 삼매 잘 될 때 참나가 있더라. 지금은요. 해요. 그런 분 많이 봐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화 와요. 내가 참선을 10년, 20년 했다. 그러니까 또 저한테 감동해서 하신 거예요. 참나가 있더라. 지금은요? 그럼 해요. 지금은 없는데요? 그럼 참선해야 나오지. 지금 왜 있어요? 그러면 몇 급인가요? 이러면. 좋은 급수가 안 나오죠. 일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하신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단하시긴 해요. 전 존경스럽긴 해요. 참날 모르시면서 10년씩 계신다는 거는 진짜 전 존경할 만하다고 봐요. 밥 먹고 또 앉아서 탁.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자선만 하니까 옆에서 기아장을 팔죠. 거울 만들겠다고. 기아가 갈아서 거울 됩니까? 너는 그렇게 앉아있다고 부처되냐? 견성은 그게 아닌데요. 지금 전혀 포인트를 못 잡고 계신 건데요. 견성이라는 거는 생각 이전, 오감 이전, 감정 이전에 그 자리를 찾는 거지 딱 각 잡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견성이 전혀 아닌데요. 오늘 또 내가 밥값 한다 하고 쫙 앉아서 계시면 뭐 편하실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북이가 제일 돈이다. 거북이 가만히 있으면 뭘 알고 그러고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도인이면 거북이가 도인이다. 이게 예전에 들었던 말이에요. 그거 뭔가 다시 생각해봐요. 이제. 한 20년쯤 앉아 계셨으면 한번 반성해 볼 만도 하지 않나요? 뭔가 내 공부에는 뭔가 내 공부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분들을 제가 이제 조롱하는 게 아니라 뭐 조롱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실래요 이거죠. 빨리 공부법 바꾸세요. 합격하고 싶으시면. 아니 합격하겠다고 견성하겠다고 막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리고 그렇게 투자하신 분이 도대체 왜 공부법을 안 바꿔가지고 합격을 못하고 계신지 제가 보면 답답하잖아요.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좀 세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지금 그 시간에 누구는 견성해서 지금 보살도까지 펴고 계신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계신지. 생각, 감각 이전이면 갓난아기가 그 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날 낳기 전에 그 자리 뭐냐라고 이게 또 화두죠. 갓난아이 이전에 난 누구냐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그걸 지금 바로 아시겠어요? 절대. 예, 그걸 체험으로 아시겠습니까? 참나 있으십니까? 갓난아기 전에 나 지금 느끼십니까?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있는데요. 갓난아기 이전에만 있다 지금 없어졌으면 그것도 가짜죠. 갓난아기 이전에 나 부모 미생 전 나 낳기 전 나 어딨냐 했을 때 지금 있으니까 찾으라고 한 거지. 기억을 되돌려서 그때 걸 찾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땡이죠. 기억이니 뭐니 하는 건 다 이런 시공간의 현상계의 연기 세계에 있는 건데 연기법을 초월해야 돼요. 연기 이전에 난 누구냐 이거죠. 인과 돌기 전에 난 누구냐. 지금 있으세요? 오, 대단한 그러니까 이 힘이죠. 우리가 이제 한국 무슨 기원이라면 전국에 바둑 두는데 한번 가서 솔직히 한번 좀 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이분들 급인지 단인지 막 서로 넌 9단 나 9단하고 바둑 두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 재봤더니 막 서로 8급 7급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전화가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얘기 진짜 광호한 얘기죠. 절에서 들으면 아마 스님들이 들으면 진짜 황당한 놈들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 저는 자신하는 게 저는 경전에도 맞고 제가 해봤고 이걸 제가 해보고 경전에도 맞는 이 얘기를 부정할 도리가 없죠. 예, 이 그분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지명도가 높다고 네, 그분들 말을 제가 들을 수가 없죠. 더 어른이신 예전 선사들 말, 부처님 말이랑 맞는데 제 체험이 맞는데. 체험은 호흡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호흡도 했지만 네. 명상을 했죠. 같이. 아. 단학을 배우니까 호흡만 가르쳐주고 자꾸 초능력적으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몸의 변화. 몸의 변화만 자꾸 느끼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이 지금 늘리게 하지만 계룡산 가면 봉우리마다 계신데 몸의 변화는 다 끝내줘요. 근데 그 참나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호흡하다가 깊이 잘 될 때 가끔씩 고요하고 맑은 정신을 느끼시지만 지금 참나 있으세요 하면은 당황하세요. 그러니까 견성을 정확히 못하고 단학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단학을 하다가 참나 체험이 계속 왔는데 누가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나라고 모르시니까
단학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단학은 원래 이제 원래는 다 하나인데 지금 단학하신 분들은 또 참선이나 명상에 담쌓고 단학하신 분들은요 몸의 변화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기운이 이리 갔네 여기 갔네, 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다 연기예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그 변화를 초월한 자리를 찾아야죠. 그럼 참나 자리를 찾으셔야죠. 그 모든 변화를 내려놓고 순수한 나라는 존재로 돌아가셔야 도교, 다나가는 분들도 원신이라고 하는 궁극의 신을 만나요. 근원원자 원신. 이런 기운 도는 거 따라다니는 정신은 후천 정신이고요. 그걸 넘어선 정신. 원신이 나와야 우리 몸에서도 원기니 원정이냐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그때 개발돼요. 그 전에는 후천 에너지예요. 이거 다 돌리고 있는 거. 현상계에서 변화를 하고 일어나서 움직이고 한다는 건 다 후천 에너지죠. 후천 에너지를 돌리는 중에 선천 에너지를 찾아야 단학도 문을 여는데, 단학도 그 결국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일반적인 단학 학원 다니시면 다 후천기 돌리는 것만 가르쳐줍니다. 하두라는 사색을 통해서? 아니요. 사색이 아닙니다. 그냥 몰라, 괜찮아만 하세요. 모른다, 괜찮다고 생각 멈추기, 내려놓기. 화두는 사색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의문만 품고 어떤 생각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몰라, 괜찮아, 그냥 그걸 화두로 품으시면 좋아요. 모르겠다, 무 하듯이 몰라, 뭐든지 몰라 해보세요. 절대 몰라 할 수 없는 그 한자리가 나와요. 그게 참나입니다. 나 말고는 모든 게 몰라가 되죠. 내 몰라 하는 나는 안 사라지죠. 예.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긴 시간, 고기 저기 뭐 어떻게 보면 참나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긴 시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네, 그 자리, 예. 네. 그 자리, 끊어진 자리, 예, 그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어디, 지금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걸 있게 지금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같은 나지, 그때 있고 지금 없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참나라는 게 있었다 없었다면 그건 연기법의 존재가 돼서 그런 참나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상하면 나타나고 명상 안 하면 사라지는 참나라면 연기적인 참나죠. 예, 예. 시공간 안에. 예, 예. 그럼 참나면 연기법 안에 물건이기 때문에 연기법 밖에 물건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찾는 참나는. 그 참나가 맞으신데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연기의 생멸하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죠. 늘 있어야 참나거든요. 조건이. 나이를 안 먹는 시공을 초월한 그 무엇이 나. 있구나. 예, 그게 늘 있다는 거. 예, 그럼 그건, 지금도 있어야 되죠. 예, 그거는 예,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게 지금도 있는지를 늘 확인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급수가 올라갑니다. 확철대오는요, 그게 늘 있어서 어디 안 가는 걸 아는 자리입니다. 늘 그 안에 있는 자리. 명상을 하는 거는 그 지금 참나 자리가 있다는 건 늘 아는데 생각이 멈춘 그 자리를 오래 지속하기 그 자리를 좀 더 드러낼 게 하실 뿐이죠. 명상은. 근데 명상했다고 그 자리가 있고 명상 안 했다고 없어지면 안 된다. 아, 예. 있는데 명상해야 더 나타나죠. 짧게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도 있다는 존재감을 느끼는데 예.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하다가 생각이 오잖아요. 생각이 올 때 있다는 존재감은 있지만 생각이 올 때 그 생각도 끊어져야 정말 그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참나 자리인가요? 아니 똑같은 참나인데요. 참나를 느끼는 방식의 차이죠. 생각을 멈추고 느끼면 그러니까 태양은 똑같은데 네, 우리가 구름 속의 태양으로도 볼 수 있고 구름 싹 벗기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은 늘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는 늘 있는데 우리가 생각이 끊어진 채로 참나를 느끼면 훨씬 황홀할 거고 고요할 거고. 명상은 그걸 해줘요? 그쵸. 오래간에 구름이 없는. 그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다 내려놓고 참나만 만나는 거죠. 독대하는 거죠. 그럼 지금 구름 껴도 그 참나가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아는 거잖아요. 그쵸. 그건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늘 참나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이제 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있어서 뭔 일 생기면 참나한테 바로 맡길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근데 안 그러면요. 아까 제가 하시는 게 이거예요. 들이쉬고, 내쉬고, 평안하다. 늘 이렇게만 느끼다 보면 갑자기 현상계에서 멘붕이 올 정도 상황에서 들이쉬고, 내쉬고도 못해요. 참나는 그 순간에도 있거든요.
견성을 하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결국 정신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무리 요동하는 중에도 요동하는 줄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바로 찾아야지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고요할 때 그때 참나만 느끼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도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참나 느끼신 연습을 계속해서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룰 때 확철대오라는 거 얻습니다. 내외 명철이라고 하죠. 안팎으로 박다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참나가 사라지면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는 들어가서 참나 잡고 있어야지. 얘기한다고 근데 왜 사라지나요? 얘기하는 나를 알아차리는 자인데 참나는. 얘기한다는 걸 저는 알아차리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사실은요. 중생도 다 반쯤 깨어나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라 할 때 완전한 잠에서 깨어나라기보단 사실은 비몽사몽 중에 깨어나라는 말이 더 맞죠. 비몽사몽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거 할 때 잠깐 깨어나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고. 근데 다시 잡념으로 빠져. 그래서 우리가 비몽사몽 하지 말고 깨어나라. 정신 바짝 차려라. 하는 정신 차림이 깨어있음이에요. 우리가 정신만 잠깐 차리고 있으면 우린 깨어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어렵게 얘기를 안 해요. 부처가 뭡니까? 자, 이 주먹 보시죠. 제 주먹만 보시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먹만 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 있는 놈이 참나인데 아시겠어요? 그 자리는 생각, 감정이 안 걸리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만들어냈나요? 원래 있었는데요. 계속.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안에서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나 보세요. 슬로우로 보여요.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어디 안 가고. 이놈은 처연해요. 곧 죽게 생겼는데. 처연하게 보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는 걸 다 지켜보겠죠. 그 놈은. 달라요. 생각, 감정, 뇌를 못 써도 그 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뇌를 안 써도 뇌가 다 정지됐는데도 그 놈이 살아있으니까 뭘 해버리냐면 요 놈이 뇌랑 분리돼서 생각 감정을 일으켜버리면 여러분이 임사체험을 하는 거. 뇌가 죽었는데도 요 놈이 다시 생각을 요 씨앗이 사라지질 않기 때문에 씨앗이 있으면 오원도 있는 겁니다. 공이기 참나는 공이기 때문에 공이 있으면 오원도 있다는 게 반야신경이죠. 오원이 공이더라 하는 거. 공이 있으면 오원이 있고 오원 공이 공은 오원으로 꼭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육신이 만약에 멈춰도 마음이 또 작용을 일으켜버리면 여러분은 임사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사체험할 때 처음에는 임사체험을 의심한 게 내가 꿈을 꿨지 했는데 요즘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내가 진짜로 죽었는데도 체험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보고된 게 진짜 내가 뇌를 일시에 죽였다가 해야 되는 수술들 있잖아요. 그때 보고되는 게 죽였는데 눈 막고 코 막고 다 막아가지고 마취된 채로 집어넣어서 뇌도 죽이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때 오고 간 말 다 알고 수술 도구 못 썼는지 알고 눈 귀 다 막고 했는데 이런 건 설명 불가죠. 그냥 인간한테는 그런 능력도 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지 의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더 황당한 말이거든요. 인간한테는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들. 근데 이게 영적으로 설명하면 뭘까요? 그거 별거 아니죠. 내가 멈췄어도 영은 존재하니까 혼이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번에 나는 천국을 보았단가? 그 하버드 때 그 뇌 전공자가 쓰신 자기가 한참 생생한 거를 그 임사체험하듯이 체험했을 때 그때 그 기간 동안 일지를 보니까 뇌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꿈꿀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래서 책 쓰고 막 동력 회사들이 좀 못 받아들이지만 나는 이 길 좀 해야겠다고. 내 뇌는 그때 분명히 꿈꿀 수 없는 상태였다. 꿈도 꿀 수 없는. 근데 나는 어느 때보다 생생한 현실을 체험했다. 화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거기서 깨달음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평소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까지 거기서 얻고 나왔는데 나는 그럼 뭐냐 그때 뭐 한 거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을 때보다 더 그런 지혜를 얻었다는 거는 그게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되는지 이제 우리 영계라고 하는 우리가 그 아스트랄계라고 그러죠.
육체랑 분리된 혼의 세계. 거기는 혼의 세계는 훨씬 생생하죠. 어떻게 보면 이 꿈꾸시다가 진짜 센 꿈 꾸신 적이 있으세요? 총 칼라에 진짜 선명한. 여러분 명상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런 꿈을 꾸실 수 있어요. 정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비몽사몽이라 꿈도 약한데요. 깨어 계시면서 꿈꾸면요. 이게 그냥 현실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요. 꿈속에. 일반 꿈이 아니고 이건 현실 이상이다. 그땐 깨어 있어요. 꿈인 줄도 다 알아요. 그땐 의식이 다 온전히 작동해요. 그 정도 돼야 꿈이 그 정도 천연색이 돼요. 의식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가 영계인가 하고 막 집 보러 다니고 그랬다니까. 죽으면 이런 데 오는 거야? 그래서 좋은 집. 뭐 저런 집이라면 괜찮네. 뭐 이러면서 죽어도 저런 집 산다면 괜찮네 하면서 동네 구경 다니고 벽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깨고 다시 와서 확인해볼까. 근데 체크를 하면서도 근데 여기는 현실계가 아닌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럴 때 들어가면 저는 이제 안 걷죠. 날아요. 들어간 줄 아니까 여기는 지금 일반 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각몽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때는 딱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날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기 싫다. 이제 날아다녀요 주로. 그러면 그때는 그러다 걷다 그러면 본 것 중에 제일 생생한 건요 현실 이상이에요. 화소가 더 높아요 현실보다. 우리 뇌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보세요. 요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일체가 내 마음이 짓는 거다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는 게 내 밖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근데 실제 여러분이 과학적으로도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시는 거지. 여러분 이제 보고 들으시는 모든 거는 뇌에서 재구성해서 지금 이 촉감, 이 정보들을 다 지금 전기신호를요. 바꿔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그 현실이 꼭 있는 거 너무 실감나니까. 근데 꿈속을 생각해 보시면요. 간단한 꿈 하나만 생각해 보셔서 꿈속에 시공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죠. 시공이 있죠. 꿈속에.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꿈속에서. 공간이 있지 않으셨어요? 공간이 있죠. 다 있죠. 그러면 시간이 당연히 있죠. 흐름이 있는데. 이해되시죠? 색깔 있죠? 빛도 있죠? 남도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시공, 인과, 주객이 없다면요. 이 현상계를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못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시공이 있고 다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눈을 떴을 때는 밖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 마음이 해석해가고 있는 것뿐인데 낮에는 이게 딱 붙어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밤에 꿈꿀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산도 있고. 그걸 실감나게 만들어서 다 느끼시죠. 그 능력이 다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정신이 깨어나시면요. 그게 좀 달라져요. 차원이. 여러분 마음속의 세계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런 걸 자꾸 이제 느끼시다 보면 이제 일체 유심존이 이 육신 너머에서도 어떤 세계가 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이제 더 생기시죠. 그러니까 고승들은 그걸 계속 하시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계속 그런 세계를 체험하시겠죠. 그 사물을 볼 때도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화되니까 낮에 사물을 보는 중에도 다 지금 내 마음 작용이라는 걸 깨어서 보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꿈속도 내 마음이고 생시도 내 마음이니까 다 내 마음 작용이다 하는 걸 더 이렇게 깊이 체득하시겠죠. 이러면서 이제 고승이 돼가는 과정을 화엄경이든 어디든 다 이렇게 써요. 이런 것도 하나 아시면은. 근데 이거는 깨어 계신 분한테 주어진 혜택입니다. 참나를 모르시는 분,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를 모르면요. 우린 절대 이런 걸 생각으로 잠깐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걸 실감나게 체험할 수는 없어요. 깨어있는 분만이 이걸 보세요. 마음의 작용도 마음에서 벗어난 그 눈이 있어야 마음 작용이 보일 거 아닙니까? 꿈속의 작용도 우리가 깨서 보니까 꿈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현실에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꿈꾸듯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벗어나야 여기서 이 상황이 보이겠죠. 그러면 깨어난다는 건 이걸 보는 상황이죠. 내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마음을 굴리고 있는데 생각, 감정, 오감의 너머의 자리에서 한번 깨어서 느껴보시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 결국은 내 마음이 꿈꾸듯이 이 현실에서도
생각 이런 보고 듣고 다 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서 이게 돌아가고 있고. 근데 저기 대표님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에 그 임상 체험하는 거 그게 뭐 하나 이렇게 그 임상 체험자들의 그 기록만 쫙 해서 그 하는 사이트인가 봐요. 근데 거기 봤는데 그분이 그 저기 암으로 완전히 그 상태에서는 그 암이 뭐 몸이 다 퍼져갖고 그 죽는 저기 뭐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네, 됐는데 예. 임사 체험을 하고 와갖고 그 병이 고쳐졌대요. 예, 예, 완전히. 예. 그러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걸 뭐 이제 그 어떤 박사가 그분 임사 체험을 예, 예. 책을 쓰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거기 갔다 와서 뭘 받아서 그 병이 나는지 막 그게 참 어떻게 병이 그렇게 아주 완전히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의사들도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대는데 예. 임사 체험을 해갖고 와서 그 병이 싹 났대. 마음에 뭐 변화가 있었나 보죠. 뭐 제가 뭐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니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음이요 다중인격 있잖아요. 마음의 힘이 참 무서운 게 인격이 바뀌면요 몸의 병이 바뀌어요. 다중인격들 있잖아요. 다중이들 다른 인격이 등장하면 몸에 알러지가 생기고요 인격이 바뀌면 알러지가 사라져요. 이 정도로 마음이 육체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커요. 우리가 상상할 이상. 아마 이 정신적인 그 임사체험할 때 뭐 깨달음이라는 뭐 이런 신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혹시 육체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죽은 뒤 임사체험을 기다리시지 말고요. 너 나 목 좀 졸라봐 막 이러지 마시고. 요즘 애들 임사체험하는 놀이 하죠. 기절 뭐 이렇게 시키는 그러다가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하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육체 놔두고 생각 감정 다 놔두고 오롯이 참나로만 존재했다 나오시면 몸에 변화가 있겠죠. 이걸 자꾸 해보시라면 몸이 균형으로 찾아가요. 우리가 신과 함께만 있어도 에고와 에고를 좀 쉬고 분별심을 쉬고 참나와 함께만 계셔도 몸이 많이 균형을 찾아가요.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 부산 쪽인가요? 소문학회라고 황제내경 소문 가지고 연구하는 그 학회 모토가 이제 거기는 무조건 마음이 챙겨지면 이제 병이 고쳐진다 하는 그건데 황제내경에서 가져온 말씀인데 그 이제 어르신이 스승이 무의당이라는 어른인데 이분이 백봉 김기춘 거사랑도 친구고 또 그래서 많이 선도 배우시고 한 분인데 한의학의 황제내경에 이제 선까지 배우신 분인데 그래서 거기 가면 무조건 처방에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운영하는 한의원에. 근데 그분이 간경화인가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죽을 날 받아놓고 누워 계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계속 명상만 하신 거예요. 선정에만 날짜도 잊어버리고 계속 참나 상태만 있었던 거죠. 며칠이고 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으로 육신의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지만 이제 기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대요. 했더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는데 의사가 오더니 톡톡 치더니 당신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배가 줄어있는 거예요. 참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주 중시하죠. 황제내경에 있는 염담 허무하며 마음을 텅 비우고 즐겁게 가지면 그 뭐죠? 그리고면 진기종지 진기가 살아나고 정신이 안을 지키면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여기 16자 요결이거든요. 황제내경의 제신법. 염담 허무하면 진기 종지하니 정신 내수면 정신이 안을 지키면 병 안 자래. 병이 어디서 오겠는가. 요게 제신법이거든요. 요 얘기 가르쳐주는 데가 이제 소문학회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면 옛날 고승들이 몸 아프면 버티는 거예요. 안 먹고 계속 명상만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좀 치유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암자에서 혼자 하시다가 힘든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럼 이상한 힘으로 이겨내요. 그런 걸 자꾸 겪으시다 보면 병원을 안 가시려고 하죠. 그래서 진짜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자꾸 이겨내 버릇 하시면 나름 실험이 되죠. 정신이 육신을 이겨내는 그런 많은 체험담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모아서 잘 활용하면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정신의 힘이 그렇게 있다 하는 지금 깨어있는 걸 즐기세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꿈이라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꿈과 삶이 이해도 되고 내 마음 잘 써야겠다는 결론이 나고 결국에는 그렇죠. 다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 경영 잘하는 게 육바라밀이라는 것까지 아시면 훌륭해요. 보살도 제대로 된 보살도 입문입니다. 뭐 하나 우리가 가감한 게 아니고 경전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일어나는 깨어 계시면요 이 세상이 통으로 보이실 거예요. 느껴지실 거예요. 참나 입장에서 보면 에고로 보면 나와 남이 둘이지만 깨어서 보면 전체가 통으로 느껴져요. 그냥 그 감각이에요. 꿈속에서도 통이죠. 꿈속에서 집 있고 산 있고 뭐 다 있었지만 다 내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현실도 똑같다라는 걸 아시고 마음 경영을 깨어서 마음 경영 잘하자는 걸 제 모토로 알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